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터넷 도메인 등록 사업을 시작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2009년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. 또 올해 초에는 인터넷의 오스카상으로 불리우는 웨비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모바일 유틸리티 앱으로 유명한 회사의 CEO입니다. 29살인데 CEO 경력만 벌써 14년 차라고 하네요. 네, 표철민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성공 비결의 최연소 그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분이 31살이었는데 오늘 그 기록이 바뀌게 됐어요. 그래, 공교롭게도. 네, 최연소란 타이틀이 그리 어색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예, 항상 최연소였는데 요새는 이제 좀 후배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최연소는 아닙니다. 네. 네. 표철민 대표가 휴대전화상에서 메모할 수 있는 앱으로 큰 인기를 누렸었잖아요. 예. 핸드폰으로 저장한 걸 PC로도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메모장이었는데 그렇죠. 지금은 또 새로운 걸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. 예, 지금 요새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펜인데요. 그래서 일반 종이나 뭐 냅킨에다가도 이렇게 필기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디지털라이즈 돼서 그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그 필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펜입니다. 뭐 IT나 좀 컴퓨터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늘 뭔가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표철민 대표.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지금부터 표철민 대표의 성공 비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. 먼저 깃발을 꽂아라. 어디든지 간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? 예, 뭐 그 요새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대학생인데 아직 뭐 전문 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? 뭐 아니면 어떻게 내 길을 찾아갑니까?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 일단은 뜻한 바만 있으면 일단 민둥산에 갔다 깃발을 꽂아라. 그래서 그 깃발이 아주 크고 아주 멀리서도 보이는 깃발을 막 옆에 올라가서 흔들고 있으면 그 깃발이 제시하는 어떤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그 미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다. 그래서 뭐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해서 당장 개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문과라고 해도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만 깃발에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흔들면 그걸 이루어줄 개발자가 와서 도와줄 거고 그걸 이루어줄 디자이너가 와서 도와줄 거고 할 거다.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열심히 흔드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. 막 그런 의미에서 그 배우는 시간보다도 일단 doing 바로 doing 하는 게 그러니까 러닝 바이 doing 하는 것도 가능하다. 막 이런 네.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나름의 뭐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. 그런데 표철민 대표는 14년 전에 그 깃발을 인터넷 도메인 사업에 꽂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중학생이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 홈페이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. 네. 근데 이제 그 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다 보니까는 그 주소가 너무 길었어요. 친구들한테 이걸 소개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뭐냐 그러면 뭐 myhome.com 삥삥삥.com/id 막 굉장히 길었잖아요, 옛날에. 네. 그래서 이걸 알아봤더니 도메인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도메인을 사면 이걸 짧게 줄일 수 있다는 주소를.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하나만 살게요 하고 이제 카드를 빌려가지고 7개를 질렀어요. 네.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혼나고. 근데 이제 그 7개 도메인이 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왜냐면 중학생이 아는 단어가 맨날 굿, 베스트 이런 것밖에 없어서 네. 죄다 굿이었어요, 도메인이. 네. 근데 그중에 하나가 �ddns.com이라는 게 있었는데 DNS가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뜻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저처럼 도메인에 관심 갖는 사람들한테 이제 도메인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를 퉁당퉁당해서 열었는데 네. 거기 그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전혀 창업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거기서 매출이 나게 되면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창업을 하게 됐죠. 당시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요? 그때는 하루에 한 200만 원씩 벌었어요. 하루에요?
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이제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. 그랬는데 이제 아빠보다 많이 벌어오니까 열심히 해보라고. 바뀌셨습니다. 갑자기 격려해 주시고. 네. 사실 장사에 눈을 뜬 건 초등학교 때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뭐 그렇죠. 보통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셨나요? 장사를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옆 분단에 네. 그 어떤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제 그 저희는 학종이가 그 당시 유행이었거든요. 근데 학종이와 함께 이거 학 접는 종이 아시잖아요. 근데 그것과 함께 그 미니 자동차가 유행이었어요. 미니카라고 막 프라모델 자동차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프라모델 자동차를 살 돈이 없으니까 초딩들이 이걸 갖다가 그 표지가 멋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표지를 싹 복사해다가 이 친구들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. 요 멋있는 미니카 표지랑 학종이 15장이랑 물물 교환을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아주 그냥 한 일주일 만에 학종이를 막 천몇백 장을 벌어버리는 거예요, 내가. 그럼 저는 학종이가 몇 장 없었는데, 그러니까, 저거 되겠는데 해가지고, 저도 옆 분단에다가 경쟁사를 차린 거죠. 그래가지고, 그럼 나는 10장 해줄게. 그래가지고, 이 옆에가 망했어요, 옆 분단이. 그래가지고 제가 연말에 학종이를 막 많이 가지게 됐고,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. 이게 해서 그 이듬해 4학년 때는 잡지를 만들어 보자. 네. 학급 신문을 만들어 보자. 그래가지고, 뭐, 누가 뭐, 기말고사 컨닝 의혹 막 붙여놓고, 뭐, 인기 투표 우리 반 누가 1등 했더라. 뭐, 이렇게 그 교실 벽 옆에 하드보드 붙여가다가 학급 신문을 만들었던 거죠. 네.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, 그것도. 또, 그래서 이제 5학년 올라가서 스케일을 키워보자. 그래가지고, 뭐, 만화 잘 그리는 애, 뭐, 글 잘 쓰는 애,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, 이런 애들 모아다가, 지면을 한 3면씩 주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려와라.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다가 제본을 이제 뜨는 거죠. 그래가지고 네. 앞에 표지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권에 3,000원씩 팔았어요. 그때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만화가 또 연재가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밌었죠. 그래가지고 두 종의 잡지를 발행했었고 6학년 때는 그 축구단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학교 뒷산에 막 안 쓰던 산이 있었는데 거기 개간해가지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딴 데랑 시합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딴짓을 되게 좋아했어요. 뭐 학교 생활보다는 좀 딴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장사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걸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거상의 어린 시절을 듣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직 거상이 안 됐기 때문에. 네, 그렇게 놀이하듯 사업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럼 도메인 사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? 예, 도메인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이제 뭐 웹호스팅, 홈페이지 제작, 뭐 인증서 판매 등등의 그런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반 서비스를 했고요. 네. 한 3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초반에 도메인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초반 매출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. 그냥 쭉쭉쭉 떨어졌고요. 결국에는 한 3년 뒤에 망했고요. 그럼 사업은 그랬는데 학교 성적은 어떻게? 학교가 약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창업한 학생을 우대해 준다거나 뭐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고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3년간 이제 고등학교 때 특허를 좀 많이 내놨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발명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. 대학교에서. 그러고 나서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셨던.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. 굉장히 통쾌했죠. 네. 주저하기보다는 먼저 깃발을 꽂아라. 표 대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깃발을 꽂은 아주 당찬 CEO입니다. 자, 다음에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.